무상증자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일단은 무상증자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무상증자는 굉장히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상증자는 좋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안 좋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실 수 있는데, 무상증자부터 먼저 보시면은 무상증자를 추진한 기업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례가 예전부터. 그래서 근데 다만 주가가 단기 급등 후에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업이 이제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자본금으로 편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거래 유동성 확보와 주식 가치 재고를 명분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예전에 그 IT 서비스 업체인 ITSEN 같은 경우가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1대1 무상 증자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 직후에 ITSEN이 상한가로 직행했어요. 상한가로. 와, 이런 것들이 많았고, 뭐 거래량도 엄청나게 뛰었죠. 전장 전날 대비 30배 넘게 치솟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 이렇게 상한가로 간다라는 점이고, 코스닥 기업인 건축용 이 패널, 제조업체인 SY 패널 역시 과거에 1대1 무상증자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공시한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던 바가 있어요. 굉장합니다. 단 6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급등했어요. 그리고 뭐 숨고르기 들어갔다라는 점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10배, 평소에 10배가 나왔었죠. 그때. 예, 그리고 또 텔콘도 있어요. 텔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2016년 대박주였는데, 텔콘 같은 경우도 이제 1대 무상증자 추진 결정 이후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추진 소식은 상한가의 보증수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의 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권리락 발생 시 주가가 또한번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권리락이란 것이 이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대1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이후에 주가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이때 주가가 바로 평소보다 싸다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텔콘이 이제 지난 뭐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당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뭐 이런 점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날이나 새우테크, 썬데이토즈, 뭐 CU 메디칼, 시트리, 이런 것들이 바로 무상증자로 통해서 굉장히 주가가 높게 치솟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런 하지만 또 권리락 이후에 또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 CU 메디칼이나 시트리 같은 경우 권리락 이후에 10%막 떨어지는 등뭐 이렇게 텔콘도 권리락 이후에 전날 까지 뭐 주가가 15%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발표가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무상증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여기선 빠져나와야 돼요. 내 종목이 미리 매수를 해놨다가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나와야 될 때지,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텔콘 같은 경우를 볼까요? 텔콘이 이제 작년에 무상증자 그 사례로 굉장히 또 치솟았던 그런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16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죠, 이 차트인데요. 이것이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뭐 상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기록하는데, 1월 7월 6일 뭐 이럴 때 계속해서 치솟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텔콘은 이 종목이 뭐 3,000원대였어요. 3,000원대. 그것도 많이 올랐을 때 2016년 초반에는 뭐 1,300원이었는데 순식간에 3,000원 갔고, 잠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8,800원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고, 텔콘 자체가 워낙 또, 이렇게, 지금은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은 고평가되고 수익성도 안 좋게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로서 자본 총계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지만, 부채도 작고 또 수익도 괜찮고 PBR도 워낙에 낮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거기다 무상증자 호재까지. 무상증자 호재까지 해서 올라갔다라는 점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유상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이제 무상증자는 기존의 그 주식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게 무상증자라면은, 유상증자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기존의 주주가 돈을 주고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유상증자를 했었고요. 아이 요즘은 뭐 요즘은 별로 안 좋죠. 거래 정지돼 있고 그랬는데, 예전에 유상증자 했을 때 그랬는데,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아이 이 종목이 뭐 이상해요. 아무튼 유상증자 하고 나서 엄청나게 유상증자 3건을 실시키려 했는데 엄청 올랐고, 홍콩에 소재한 계열 회사 에 대해서 추가 지분은 출자를 위한 자금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상증자와 달리 유상증자는 이렇게 유상증자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떨어질 때 많은데, 새로운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이 아이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런 종목은 유상증자로 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는 좀안 좋은 호재와 악재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면 악재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악재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 주주들의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주주한테 강매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사라, 유상증자 사라. 그래가지고 안 사면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유상증자 내 종목이 유상증자였는데 추가로 안 사면 손해예요. 왜냐면 그만큼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게 돼요. 내가 가진 종목에 유상증자 실시하면은 내가 가진 지분이 희석이 돼서 지분의 그런 권력이 약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그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되는데, 이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내던지게 된다. 그냥 팔아버린다. 추가로 매수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신규로 이제 종목을 사지 않고 팔아버려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조건 주주들에게 좋은 무상증자와는 달리,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왜 증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NK 보겠습니다. NK. NK가 20% 하락을 했어요, 오늘. 20% 하락. 이게 지금 그렇거든요. NK 오늘 시장인데, 요게 지금 오늘 20%가량이 떨어졌는데, 얼마 정도를, 바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400억 원. 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상증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점이고, 바로 NK가 235억 원 규모의 기타 자금과 운영 자금, 또 166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유상증자 실시키로 했습니다.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달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경우다. 자, NK는 뭐 사실상 이 기업 자체를 좀 보시면은, 뭐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내재 가치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안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부채 비율이 워낙에 작습니다. 부채를 지기보다는, 부채를 추가적으로 지기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그런 속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NK가 워낙에 또 PBR이 0.74로 굉장히 낮고, 부채도 낮은 기업입니다. 수익성은 조금 안 좋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BR이 지금 더 낮아졌습니다. 원래 0.74였어요. 근데 오늘 20% 하락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낮아졌는데, 저평가가 계속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투자의 밸류에이션 상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채가 났는데 차라리 부채를 아까 80%대였는데 이걸 부채를 져가지고 400억 원 규모를 조달하기 위해서 뭐 갑자기 130%로 늘렸다. 뭐 이런 거보다는 자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유상증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부채를 지는 것은 이자가 커지죠. 이자. 이자가 커지면 갚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이자가 있습니까? 이자가 없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 부채가 1,191억 원 규모에 있는데 여기다가 400억 원 규모를 들인다고 한다면은 100%를 넘어가게 되죠. 부채 비율이.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부채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회사가. 수익성 잘안 나오는데. 근데 부채를 안 지고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요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비춰 봤을 때는 오히려 낫다. 부채를 빚을 진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이렇게 NK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뭐 저는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상증자 오늘 이 종목 실시했는데 좀 주의 깊게 좀잘 지켜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바로 NK 다시 반등 급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NK 한번 관심 가져보자. 투자에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N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수급이 이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팔아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바로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계속해서 샀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팔았어요. 자, 외국인들 바보가 아니죠. 외국인들이 지난 10일 동안 20만 주 가량을 사고 개인들이 23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은 분명히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사실 개인보다 훨씬 정보가 빠르죠.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데 유상증자 소식을 먼저 알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별로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NK는 저는 그래서 반등을 할 것으로, 급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증자 소식 나와서 이렇게 급락한 NK 한번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권장드리고요. 또 오늘 뉴프라이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뉴프라이드. 뉴프라이드가 왜 많이 떨어졌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33억 원 규모의 바로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는 뭐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뭐 브라질 타이어 공급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233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외 매출을 확보하고 일반 타이어 유통 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프라이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 마약 사업도 뭐가 있죠? 대마초 사업 이런 것도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 그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부채 비율이 178% 요거는 약간 높죠. 근데 유보율이 높아요. 14,000%.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뭐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 아직 원래 안정적인 종목이었는데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추가 조달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차라리 부채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최저점이죠? 뉴프라이드 보시면은 2325 오늘이 최저점이에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충분히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뉴프라이드보다는 저 NK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NK. NK는 지금 8,000원 선부터 떨어졌거든요. 8,400원부터. 그래서 지금 1,500원 선인데 요거는 완전 뭐 반에 반토막도 더 떨어졌죠? 반에 80%. 고점 대비 80%가 세일입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외국인도 많이 사주고 또
부채가 워낙에 작은 종목이다, NK. 그래서 분명히 반등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NK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많이 급락을 했지만,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NK, 여러분들 추천, 매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유상증자, 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앞선 시간 알아봤고 뒷 시간에는 생생한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상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